최근 밤낮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0도를 넘는 폭염에다 장마는 끝났지만 소나기까지 내려서 높은 습도 때문에 불쾌감이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네, 당분간 무더위와 소나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제주 시내 번화가. 구름 낀 흐린 날씨에도 후텁지근합니다. 습한 날씨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길을 걸으며 부채질을 해보기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사람들은 지친 표정입니다. 실내는 에어컨 틀어서 괜찮은데 밖에 나오면 숨 막힌다는 느낌. 그렇게 더워서. 일단 발부터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바로. 아스팔트에서. 찜통 더위 속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며칠 사이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우산을 챙기고 다니는 겁니다. 더운데 갑자기 비가 쏟아질까 봐 항상 준비해갖고 비 맞을까 봐. 이내 떨어지는 빗방울에 미리 우산을 준비한 시민들은 여유롭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32도 안팎.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날씨 속에 오락가락 내리던 소나기는 오후 들어 비로 변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강하게 유입돼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제주 서부와 남부, 남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남풍류가 유입되면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밤에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